금융권 부실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,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이 다음 달 가동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사채, 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우선 정상 사업장에는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 등으로 브릿지론에서 PF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. PF ABCP를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신설해 차환 리스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. 다만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증권사, 건설사에 자금 보충 의무는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.